뭐 적자 흑자 간단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른쪽에 국제 수지 표는 여러분 아주 잘 암기하셔야 된다, 그죠? 이거는 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국제 수지 분류를 보시면은 크게 경상 수지와 자본 금융 계정 나뉜다 자체를 기억하시고요. 경상 수지 안에 들어가는 항목들 다 암기하셔야 돼. 이거는 일단 네 가지죠. 상품 수지, 서비스 수지, 본은 소득 수지, 이전 소득 수지 네 가지가 있다. 이거는 뭐 철저하게 암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자본 금융 계정이 보이죠, 그죠? 또 자본 금융이 별도다, 그지? 자, 일단 여러분들이 일단 금융 계정부터 들어가, 일단 금융 계정을 암기하세요. 금융 계정. 자, 금융 계정 안에 지금 뭐가 들어가는지를 꼭 암기하세요. 첫 번째 뭐가 있습니까? 직접 투자, 간접 투자. 직접 투자, 두 번째는 간접 투자. 세 번째는 차관 거래. 이런 게 들어가요. 준비 자산도 들어갑니다. 이 내용은 하나씩 다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뭐 직접 투자란 말은 이거죠. 예를 들어서 직접 투자란 것은 가장 대표적인 게 그냥 외국 기업을 M&A 하는 거죠. 기업 인수 합병하는 게 이게 대표적이더랍니다. 그 직접 투자란 말은 그 밑에 이름 내가 소개해 놨어요. 거기에 보시면은 뭐 리얼에 보세요. 직접 투자는 우리 기업이 해외 공장 이것도 직접 투자 맞습니다. 우리 M&A 같은 것도 직접 투자고 이런 것도 직접 투자입니다. 다시 위로 올라가서 간접 투자라는 것은 거기 앞에 간접 투자 앞에 있는 말 보이죠? 주식이나 채권을 매입하는 자, 요걸 여러분 정권이라고 주식 채권 해놓고 이걸 묶어서 정권 투자 이렇게 하세요. 정권 투자. 정권 투자야. 주식을 살 수도 있고 외국 사람이 주식을 우리나라 주식을 살 수도 있다, 그지? 또는 뭡니까? 우리나라 국민이 해외의 채권을 살 수도 있고 외국 사람이 우리 채권을 살 수도 있다, 그죠? 그런 것들을 간접 투자라 그래. 다음에 차관 그래. 아까 차관 것도 얘기 차관 돈 빌려준다, 그죠? 빌려주고 하는 이런 거 차관 그래. 그러면 차관 그래. 차관을 주는 것도 얘기더라고. 그럼 차관을 갚는 것도 되더랄까? 외채 상환. 이거 당연히 이게 되고 당연히 금융계정이야. 이게 아니 빌려줬으면 갚아야 될거 아니야. 그러니까 빌려주는 것도 금융계정이고 갚는 것도 금융계정입니다. 그 외채 상환. 외채 상환이야. 다 이게 금융계정입니다. 다 금융계정이야. 그 차관 거래. 외채 그래. 외채를 빌려주기, 제공해주기도 하고, 갚기도 하는 거다 이게 들어가요. 차관을 빌리는 것들, 차관을 갚는 것도 다 이게 들어가. 다음에 준비자산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건 일단 좀 이따 볼 건데, 준비자산은 일단 또 나중에 보다가 일단 준비자산 들어가고요. 준비자산까지 기억하세요. 금융계정에 들어가는 게, 이거는 일단 통으로 다 암기. 직접 투자, 간접 투자, 차관 거래, 뭐 외채 상환, 준비자산 다 들어가. 다시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식이나 채권을 투자하면은 이익에 대한 어떤 그 수익이 발생하죠. 요걸 우리가 배당금. 주식을 사면은 여러분, 뭐 분기별로 또는 그 정해진 약속에 따라서 일정단 그 배당금을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영업이익 중에서 일부를 배당한다는 이야기죠. 또는 채권 투자를 하면은 정기적으로 이자가 나옵니다. 이런 것들은 여기 성격이 되냐? 그 위에 보는 자 그래서 그 위에 보는 소득수 보세요. 세 번째 칸에 자 보는 소득수에는 뭐가 들어있냐? 임금 투자소득. 투자소득 안에는 이자 배당금 거죠. 요 이자는 밑에는 뭐와 관련, 그 대응되는 관계인가? 채권에 대응되는 것이고, 배당금은 주식에 대응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주식 자체를 사고 파는 것은 금융계정에 들어가고, 기재를 하고, 그 주식이나 투자로부터 우리가 배당금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이자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합니다. 그런 거래들은 어디에 기재한다? 보는 소득수다. 꼭 기억하셔야 돼, 이거.
다음에 그 앞에 임금도 들어가고죠, 임금. 그래서 밑에서는 금융계정에 일단 암기하시고, 그 위에서는 본원 수지를 꼭 연결해서 암기하세요. 자, 그 밑에, 박스 밑에 비읍 봐봐, 비읍에. GM사의 주식, GM의 주식을 매입하는 것은 주식을 매입했다, 그죠? 그건 어디에 들어간다? 금융계정에 들어간다. 근데, 그로부터 발생하는 주식 배당금은 어디에 들어간다? 본원 수지다. 최근에 지금 우리나라 뭐 GM사가 지금 먹튀 논쟁에 빠져가지고 자뭐 지금 먹고 튈라고 지금 하는 모양인데 뭐 걔들이서 뭐 원래 그런 애들이니까 그 GM입니다 이게 그 GM입니다 그죠? 다시 위로 올라가서 상품 수지 상품 수지는 자 수출 빼기 수입이다 그죠? 수출 빼기 수입이 상품 수지입니다 수출 빼기 수입이야. 서비스지죠. 그 시험에서는 서비스지가 참잘 나오죠. 어저께 우리 문제 풀 때도 이거 그때 해놨죠, 그죠? 서비스지는 서비스지 항목을 잘 보세요. 운송, 여행, 주로 이행로지, 그지? 주로 이행로. 근데 여행만 있는 건 아니다, 그지? 어제 시험에 그런 거 나왔죠? 여행만 있는 게 아니라 여행도 그 중에 one of them이야, one of them. 그 중에 하나다, 그지? 여행만 있는 게 아니다, 그지? 서비스 다음에 보험, 뭐 건설 이런 게 들어가, 뭐 특허권 같은 게 들어갑니다. 오케이. 그다음 이전 소득 수지는 이거는 무상이야 무상, 무상 원조 주고 원조 받고 하는 것들. 밑에 있는 차관하고 다르지. 그 차관은 돈 받고 돈그 이자 받고 주는 건데 무상 이거는 그냥 주는 거지, 그지? 그런 것들 기억하시고요. 자본 수지 이건 이런 굳이 이거는 사실은 거기에 자본 수지 보시면은 자본 이전 비생산 비금융 자산 이전 해놨자 그제 비생산 비금융 자산의 대외 거래인데 이게 뭔데 이거 밑에 보시면 주로 그 이거 뭐야 이 브랜드 같은 거 브랜드 거래 같은 거야 이게 상표 거래 같은 걸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뭐 일단은 여러분은 수험생 되니까 한번 봐두세요. 봐두시는데 출제 비중은 좀 떨어지지만 그래도 뭐 놓을 수도 있잖아, 그지? 그래서 자본 이전은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자본 이전은 여러분 우리 법 공부할 때 유정 공부 기억나나? 유정 유정이 뭐였습니까? 유정 뭐 유언하면서 주는 거다, 그지? 오케이. 근데 유언 상대방이 외국인이야. 그럴 수 있죠, 그지? 내가 잘하는 친구 아들내미 제프가 아주 똘똘해. 근데 나한테 또 평소도 잘했고 그죠? 근데 내가 지금 이 세상을 하직하는 마당에 내 재산 내 자식들한테만 주지 않고 한 10%는 제프한테 줘. 그게 뭐라고? 여기 나 있는 자본 이전이야. 잘 흔하지 않겠죠, 그죠? 흔하지 않은 현상이야. 그 밑에 봐봐. 밑에 디귿 봐봐. 디귿에. 자본 이전에는 자산의 무상 이전, 근데 상속이나 유전 같은 거. 이거는 뭐 그냥 참고로 보세요. 오케이. 다 했습니다. 밑에 보시면은 이 수지표 작성 방법이 나오죠? 그래서 차변 대변 막 이렇게 나옵니다. 이 국제 수지표는 복식 보기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이게 복식 보기 하게 되면 차변 대변 나중에 맞춰보면 값이 딱 떨어져야 돼. 똑같이 떨어져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밑에 보시면은 펴 있는 게 보세요. 그 뒤에 개념 확인 문제 넣어줘, 그죠? 일단 한번 풀어보세요. 1번은 여러분 TV를 수출했으니까 우리가 경상수지 항목 중에서 상품수지와 관련되겠지, 그지? 2번은 뭡니까? 중동에 진출해서 연봉을 받아왔다. 이거는
임금이니까 본은 소득수여 관련되겠죠. 3번은 뭡니까? 피해 지진 피해를 입은 중국에다가 우리가 구호 기금을 줬다. 이거는 무상 이전이지, 그지? 그 이전 수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사람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구입했다. 이거는 금융계정이다, 그지? 그 항목이 어딘가를 그냥 훈련해봐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밑에 뭐 이게 나오네. 외환보유고는 그래서 이게 외환보유고가 무조건 큰게 좋은 건 아니에요. 아까는 앞시간에 간단히 했고 참고로 보시고요. 자, 그 아래쪽에 양가로 3분을 잘 기억하세요. 경상수지와 자본계정의 관계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 그 보시면은 자, 경상수지는 관계식입니다. 경상수지를 여러분 다 경상수지를 또 해봤더니 한100 정도 남았어요. 자본 금융계정을 또다 틀어봤더니 여기는 한뭐 여기는 흑자고 여기는 적자가 한30 정도 적자가 났어요. 그럼 더하기 빼기 하려니까 그만큼 뭐가 생긴다고? 경상수지에서는 흑자가 100 정도 흑자 남았는데 자본금융계정에서는 한30 정도 적자가 생겼다, 그죠? 더하기 빼기 하면 70 남죠? 요만큼이 뭐 준비자산, 요 준비자산이라는 것은 준비하는데 준비하는 자산이래. 뭐를 준비한다고? 이거는 우리가 달러가 왜 필요합니까? 대내 결제야, 대외 결제용이에요. 대외 그 대외 지급 대외 대외 지급을 준비하는 그런 자산으로서 증가해서 감소해서 플러스니까 증가했다고 증증 만약 이래 어떻게 가요? 100인데 여기 마이너스 150이야. 그럼 이게 마이너스 50이겠죠? 그러면은 준비 자산이 그만큼 된다고 감한다. 그죠?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아, 여러분 그 좌측에 있는 경상수지 플러스 자본금융계정 0이란 말은 이게 이제 준비자산이 증감이 없다는 가정을 한다면 이런 말입니다. 됐고요. 자, 그래서 오른쪽에 3번 보세요. 준비자산의 증감 또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요게 우리가 말하는 외환보유고가 되는 거예요. 외환보유고가 그만큼 증가한다. 그만큼 감소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래서 네 번째 줄 끝에 보세요. 세 번째 줄 중간에 보세요.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이 그 차액만큼 증가한다. 달리 말하면 요게 100이고 요게 30이면 차액이 요거죠. 그죠? 차액만큼 증가한다. 그 말입니다. 증가한다. 증가하게 된다. 국제 수입표에서는 이게 외환보유액의 준비자산 증감이라는 항목으로 이게 보유한다 넣어죠. 그 문장을 기억하시고요. 오케이. 밑에 이제 국제수지가 일반적으로는 뭐 경상수지를 의미한다. 그런 말 보고. 이번에 아까 경상수지 흑자가 일반적으로 좋다고 이야기하죠. 근데 또 부정적인 것도 없잖아. 있다. 그게 뭐가 있는데. 일단 긍정적인 측면 봐야 돼요, 여러분. 긍정적인 측면은 우리가 경상수지 흑자란 말은 뭐예요? 수출이 무척 잘 됐단 얘기죠, 그죠? 수입은 좀 줄었단 얘기죠, 그지? 1번에 보세요. 수출 기업의 생산 증가. 당연히 그러면 수출 기업에는 뭐가 증가하겠습니까? 고용 증가, 뭐 그런 어떤 분배가 증가되겠죠? 그건 좋은 점이야. 그럼 부정적인 측면은 뭘까? 아까 우리 앞에서 앞시간에 공부했잖아요. 우리가 수출을 되게 많이 해서, 그럼 달러가 많이 들어왔다, 그지? 달러가 들어오면 통화량이 된다고? 통화량이 그만큼? 돈의 양이 좀 많아지겠죠, 그죠? 통화량이 증가하면은 물가가 뛴다, 안 뛴다? 뛴다. 그래서 물가가 좀 불안정해진다. 그래서 1번에 국내 통화량 증대 및 물가 상승 유발. 두 번째는 뭡니까? 이거는 무역 마찰 생기겠죠? 트럼프가 지금 뻑하면은 우리한테 시비 거는 게 뭡니까? 니네들 우리한테 수입은 별로 안 하고 수출만 많이 한다. 이게 지금 시비 건다, 그지?
트럼프가 미국하고 지금 한국하고 중국의 시비 거는 쪼가 두 가지야. 그거야, 그거. 니네들은 왜 우리한테서 그 수입은 100만큼밖에 안 해가면서 왜 수출은 우리한테 300하니? 이렇게 지금 그 클레임을 건다는 얘기죠. 그게 일종의 무역마찰이라 그러지, 무역마찰이. 뭐, 당연히 우리 상식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죠? 페이지 넘깁니다. 그, 경상수지 가면 적자는 별도, 일반적으로 적자가 되면 여러분 수출이 아니고 수입을 많이 했단 얘기니까 수출 기업들이 다 망했겠죠, 그죠? 자, 그래서 1번에 보세요. 부정직청 보세요. 수출 기업의 생산 감소에서 실업 증가, 소득 감소 당연한 얘기예요. 근데 다 좋은 점은 그러면 1번에, 위에 긍정 측면, 물가가 좀 이렇게 안정된다. 흑자 때는 물가가 올랐고, 적자 때는 물가가 안정된다, 그죠? 그런 기억하시고요. 다 했어요. 나머지 굳이 굳이 이거는 앞에 했던 것을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굳이 안볼 필요 없습니다. 자, 이론 정리로 들어갑니다. 1번. 아, 볼까요? 1번. OX 1번. 요때는 특허권을 사고 파는 것도 서비스고 사용료도 서비스입니다. 두개다 서비스예요. 2번. 주식을 매입하는 선 금융계정, 배당금은 보너스지. 오케이. 4번에 이것도 이전소득, 이거 이전소득수지입니다. 오케이. 6번에 차액만큼 증가한다 그래야 되겠죠, 그죠? 8번에 흑자가 되면은 국내 통화량이 증가할 것이고 물가가 좀 오를 것이다, 그죠? 물가 오르고 국내 통화량이 그렇게 가시고요. 오케이. 다음 뒤에 거는 뭐 굳이 안, 관계, 아, 뒤에 거는 안 봐도 관계 없겠습니다. 좀 넘깁니다. 넘겨서 문제를 바로 넘어가 볼까요? 오케이. 아, 1번 이긴 있네. 1번이 16번, 16도 문제가 1번에 있네. 1번은 일단, 여러분, 그 밑에 2번부터 봅시다. 2번에 한번 풀어볼까? 2번 풀어봐봐. 우리 많이, 여러분, 예전에 풀었던 건데만, 그래도 한번 풀어봅시다. 자, 지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뭐 상당히 괜찮은 문제예요. 그래서 한번 일단 볼게요. 주어진 문제에서 이 데이터는 수량이죠. 생산량이야. 여러분, 이게 일단 우리가 뭘 판단해야 돼요? 기업용 따져야겠지, 그치? 자, 각국이 X제를 생산하기 위해서 Y, X제 5개를 생산하기 위해서 Y제 몇개 포기합니까? 5개 포기지, 그치? 한개 생산해서 몇개 포기한 거야? 다섯 개를 생산해서 다섯 개 포기했네. 한개 생산해서 한개 포기했다, 그죠? 그래서 이게 보면 기회비용 얼마라고? 5분의 5다, 이때, 그죠? 한 개야. 얼굴은 그럼요. 네 개를 생산하기 위해서 Y 몇개 포기합니까? 두개 포기하지. 그럼 한개 생산해서 몇개 포기한 거야? 0.5개 포기했다, 그죠? 네 개를 생산해서 두 개를 포기하니까 이거를 한 개로 바꾸면은 이야기 다르지, 그지? 0.5를 포기했다, 그죠? 0.5 포기한 거야. 그래서 그때 이렇게 했잖아, 우리가. 4분의 1 하가죠. 우리 일반 노동량으로 주어지면, 노동량으로 주어지면 그냥 2분의 4, 5분의 5인데, 생산량으로 주면은 그냥 4분의 2,
이렇게 되죠. 그렇게 똑같은 말입니다. 지금 똑같은 말 내가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막 하는 거야. 그럼 기회비용이 누가 커요? 유능과 유능 중에서. 그지? 그러면은 X제는 누가 비교하겠습니까? 얼굴 그죠? X제는 요렇게가 네가 해라. 자동적으로 그러면 각국은 요렇게 됩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은 이제 교육 주권 따져볼까요? 그래서 얼국이 X를 수출할 거야. X를 수출합니다. 수출하면은 Y를 수여야 되겠지? 교육주권 뭐와 뭐 사이에서 결정되면 좋다고? 0.5와 1 사이에서 0.5와 1 사이에서 결정되면은 두 나라 다 모두 무역 이익을 누릴 수 있어. 두 나라 다. 그래서 만약에 교육주권 0.7로 결정되다고 할까? 0.7로 결정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수출 전에는 전으로 따집니다. 전에는 우리 기회비용이 여러분 0.5란 말은 뭡니까? 기회비용이 0.5란 말은 얼국이다, 그지? X 한 개랑 Y 몇 개가 같다고 사실은 이런 말이다, 그지? 그 X 한 개를 만들기 위해서 Y제 0.5개를 포기한다, 그 말은 결과적으로는 X 한 대랑 Y제 0.5개는 같단 말이다, 그지? 그런데 여러분 수출하기 시작했어요. 수출을 합니다. 수출 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후에는 X 하나를 수출하면은 Y를 몇개 수입한다고? 0.5개 수입이죠. 그럼 Y 0.7하고 같은 거 같죠, 그지? 그 수출 전에는 내가 X를 먹고 싶어서 X를 소비하고 싶어서 X를 내가 만약에 소비해버리면 Y제를 0.5개 포기하는 거죠. 포기한 거예요. 그죠? 포기. 그런데 수출하기 시작한 이유는 X가 내가 쓰고 싶어서 X를 소비해버리면 Y를 이만큼 수입 못하죠. 그죠? 이만큼 더 한다고 포기한다. 요게 뭐라고? 기회. 자, 그래서 수출 이후이게 되면은 수출 전보다는 기회비용이 어떻게 된다고? 기회비용이 이렇게 커진다. 이런 게 일반적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볼까요? 1번에 갑국은 X 생산에 을국은 Y 아니고요. 2번에 을국에서는 Y, X제 한 개의 생산 기회비용은 Y제 두 개가 아니라 0.5개다. 그죠? 다 틀렸어요. 3번은 지금 우리가 했던 것은 X제 생산 기회비용인데 3번 질문은 Y제 생산의 기회비용을 이야기하죠. Y제 생산의 기회비용이요. Y를 생산해서 X는 몇개 포기한다. 이 말이 이건 1이다. 그죠? 여전히이다. 그죠? 이거는 몇 개? 여기는 2죠. 그죠? 즉, 두 개를 생산하기 위해서 네 개를 포기한다. 그럼 한 개를 생산해서 두 개를 포기한다. 그죠? 2다. 그죠? 자, 그래서 크다. 틀렸죠? 마지막에 4번에 양국이 비교에 따른 특규무역을 한다면은 특허상품 한 개의 기회비용은 이전에는 0.5인데 지금 0.7로 바뀌었다. 기회비용이 더 커졌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렇게 보시고요. 넘겨서 4번 볼까요? 자, 보세요. 지금 여러분, 이전에는 P0로 수입했다, 그죠? 이만큼 수입했습니다. 그 표만 수입했어요. 국내에서는 이만큼 생산했다, 그죠? 근데 정부에서 관세를 매긴데, P1 됐죠? 관세 크기는 요게 관세다, 그죠? 요게 관세입니다.
요리했어요. 그럼 당연히 소비량은 줄을 것이고 생산량은 증가겠죠. 이렇게 우리 앞에서 그렸던 그림 그대로입니다. 요게 정부의 관세 수입이죠. 자, 그래서 일본의 자동차 생산량은 Q2다. 그렇죠? 2번에 수요량은 Q3이다. 그렇죠? 바뀐 상태다. 그지? 관수입은 요거죠. 요거. 여기서 이걸 빼야 되겠죠? 요거 빼야 되겠지. 그래서 3번이 틀렸네. 그지? 4번에 국내 생산량은 원래는 요만큼이었는데, 이런 거 증가했다. 요만큼 증가했다. 그죠? 다 했던 부분입니다. 자, 넘겨서 6번 볼까요? 6번 좀 빠르게 한번 풀어봅시다. 우리 앞에서 했던 거랑 정리하는 거니까. 한 빨리 한번 풀어보세요. 자, 1번 보시면은 국내 금리가 올랐어요. 국내 금리가 오르면 여러분 어떤 현상이 발생한다 그랬습니까? 자본이 어떻게 된다고 빠져나가나 들어오나 쫙 들어오지 그지? 자본 유입이 시작되지 그지? 그러면 환율은 뚝 떨어지겠죠. 그래서 환율이 상승한 게 아니라 환율이 하락한다. 환율이 하락하면은 원자재 수익 기업의 재산성이 여러분 여기서 재산성은 수익성이죠. 수익성이 좋아져 나빠져. 환율이 하락하면은 봐봐이 국내 금리가 막 올라가 1번 그러면 두 번째 유입이 되겠죠. 이 말은 결과적으로는 3번 환율이 뜬다는 얘기지. 그럼 수익 기회였습니다. 수익기업은 이전에는 수입을 할때 1대 1000일 때는 얼마 줬어야 돼? 1000원 줘야 되지. 그런데 1대 환율이 때려가지고 1대 800이 됐네. 800원 주면 될거 아니야. 그럼 수익성이 좋아질까 나빠질까? 좋아지겠지. 그래서 재산성은 좋아진다. 좋아져요. 그래서 1번에 재산성이 하락하는 게 아니라 원자재 수익 기업은 그만큼 재산성이 좋아진다 그래야 돼. 왜? 생산비가 감소되는 효과가 있잖아. 그지? 2번에 국내 금리 인상되면 환율 하락까지는 맞다. 그죠? 근데 달러화 차익 기업의 이자 부담은 그만큼 감소. 이게 맞네. 그죠? 그죠? 이자가 1달러야. 1달러 이자 주려는데 1대 1000일 때는 1000원 이상 이자를 줄수 있는데 지금은 800대면 800원에서 만들잖아. 뭐 2번이 맞네. 3번에 물가가 오릅니다. 자, 물가가 오르면 어떻게 된다고? 환율이 오른다. 그지? 그죠? 올라. 그러면은 이자 부담이 심해지겠죠? 틀렸네. 끝부분이 틀렸다. 그지? 4번에 물가가 상승하면은 환율이 하락하는 게 오르지. 그지? 뭐 그것도 그다음부터 뭐 보면 될것 같고요. 자, 그렇게 빨리빨리 판단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 그러면은 11번 한번 풀어볼까요? 11번 풀어봐봐.
같이 고민하고 볼까요? 자, 이 문제는 지금 원달러 환율이랑 엔달러 환율이 되겠지. 그럼 우리가 엔화가 우리나라 그 달러는 우리나라보다 한 그죠? 우리 1달러당 1,000원이죠, 그죠? 자, 일단 그렇게 보기 근데 엔달러 환율, 원달러 환율 보시면 여러분 1,050원에서 지금 1,100원 됐다, 그지? 얼마 정도 커졌습니까? 한 50원 커졌죠. 이걸 비율로 한번 따져볼까? 비율로 되면 얼마예요? 1,050원이 1,000원 됐는데, 아, 1,050원이 1,100원 됐는데, 이걸 정가액은 50원이다, 그지? 이걸 비율로 따지면 원래가 지금 1,000원이었으니까, 1,050원이었으니까, 그지? 비율로 따지면 일단 5%가 안 되지. 왜냐면 이게 분모가 1,050원이니까, 분모가 딱 떨어지는 1,000이 됐더라면 이게 5%인데, 그지? 5%까지는 아니야. 예를 그냥 막, 그 간단하게 그냥 5%라 치자. about 해가지고 한5% 5%가 지금 그 환율이 지금 올랐다. 그래서 한5% 올랐어요. 예를 들어서 about로 올랐어요. 근데 엔화 보세요. 엔달러 환율은 얼마 올랐습니까? 10인데 이게 비율로 따지면 얼마예요? 10% 그지? 10% 오른 거야 이렇게. 이런 것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이 상승한 그 비율 가지고 판단해야 돼요. 이게 훨씬 많이 상승했죠, 그죠?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은 엔화의 통화가치가 원화보다는 훨씬 많은 그게 통화가치가 세졌다, 그지? 아 이거 아 이거 환율 내렸어, 이거 올랐으니까 그만큼 통화가치가 떨어졌다, 그죠? 지금 내가 지금 그걸로 이야기는 하고 봤는데 이거 지금 올랐으니까 그 환율은 올랐고 통화가치는 많이 떨어졌다, 그죠? 엔화가 한국의 원화보다, 그지? 일단 그렇게 일단 분석하시면은 자, 1번 보겠습니다. 기억에 달러 표시 외채를 가진 한국 기업의 상환 부담 이러면 환율이 오르면 무조건 환율이 오르면 무조건 상환 부담이 세지죠. 그래서 1번 기억 틀렸다. 니은에 한 니은 여기 또 나오네. 부품을 한국에서 수입하는 일본 기업의 생산비는 보세요. 지금 한국이 수출하지, 그지? 얘가 한국이 이렇게 수출한다, 그죠? 수출하고 얘는 지금 수입하지, 그지? 일본 수입한다. 그러면 한국은 수출국이니까, 아, 이거는 여러분 환율이 올랐으니까 통화치가 이걸 통화치로 따지면은 통화치는 떨어지죠, 그지? 여러분, 아까 환율이 오르면은 환율에 비는 수출가격이 하락하잖아, 그죠? 그럼 이제 한국은 수출 가격이 어떻게 된다고? 수출 가격이 한5% 정도 이렇게 싸게 수출해야 돼. 왜? 아, 통화지가 떨어지니까. 자, 보세요, 여러분. 아, 이렇게 했죠. 통화지가 만약에 세지면은 수출하는 입장에서는 수출 가격을 비싸게 팔아. 그래서 이게 갑질한다. 그때 갑질한다는 말 쓰는데 갑질한다는 말은 뭡니까? 내가 수출하는 입장에서 내 통화지가 세게 가면 비싸게 판다. 수입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한다고? 수입 가격을 깎는다, 그죠? 수출 가격은 비싸게 팔고 수입 가격은 싸게, 이게 이제 값, 이걸 거꾸로 하면 돼. 거꾸로 하면은 을질이지, 을질, 그죠? 갑질 당하는 거야. 통화가치가 약해졌어요. 수출 가격은 그럼 어떻게 할수 있다고? 싸게 팔아야 된다, 그지? 수입국은 내가 지금 수입을 해야 되는데 내가 가진 통화치가 약해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 그만큼 비싸게 사야 돼. 요렇게. 그지? 오늘은 우리가 이걸 안 했지만은, 우리 지난 코스에서는 이걸 여러 차례 했습니다. 요렇게 딱 구별된다. 그지? 저 이거 볼까, 그러면. 한국은 여러분, 한국도 통화치가 떨어지고, 일본도 통화치가 떨어졌죠? 근데 한국은 둘다 지금 떨어진 거야? 한국은 수출 가격이 한5% 싸게 수출해야 하고, 일본은 수입하는 입장이니까 어때야 돼요? 수입 가격이 비싸져요. 얼마 정도? 한10% 정도, 그죠? 한10% 정도입니다. 그럼 여러분, 한국에서 한국의 통화치가 5% 싸졌다 해가지고 수출을 싸게 수출해도 일본이 어떻게, 일본 자체가 통화치가 워낙 싸졌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 그만큼 비싸게. 그래서 더하기 빼기 하면은, 그리고 일본은 이전보다는 얼마 정도 비싸게 수입합니까? 요거는 지금 요거는 앞에 마이너스고 요거는 플러스야. 그러니까 한5% 정도 결과적으로는
비싸게 수입해야 된다. 그래서 생산비가 그만큼 증가한다. 그 니은의 생산비가 그만큼 상승한다. 맞다, 그죠? 니은이 맞네. 디귿에 한국의 수출하는 이름은 지금 원화의 통화치가 환율이 올랐단 말은 미국 제품이 달러의 통화치가 세지다는 얘기지, 그지? 그럼 달러의 통화치가 세졌단 말은 미국이 우리한테 수출할 때는 수출가가 된다고? 비싸잖아. 아까 이게 통화치가 세지면 그만큼 비싸게 받게. 이게 미국이야, 미국. 미국이 비싸다는 얘기지. 그래서 디귿에 보시면은 한국에 수출하는 미국 제품의 가격 경쟁력은 그만큼 하락한다. 왜? 비싸졌으니까. 디귿 맞다, 그죠? 리얼에 미국에 수출하는 일본 제품 가격은 그만큼 하락하죠. 왜? 엔화의 통화체가 그만큼 약해지겠어요, 그죠? 이 문제를 여러분 훈련 좀 해보세요. 오케이. 그럼 될것 같아. 자, 넘겼어요. 자, 뒤에 우리 국제 수지표를 한번 볼까요? 좀 넘겼어. 17번 볼까? 17번 한번 봅시다. 이 주어진 데이터는 수지죠, 수지. 2015년도 100이고 상품 수지가 2016년 110이에요. 수지는 커졌다, 그지? 그럼 수지가 커졌다 해서 1번 질문 볼까요? 상품 수출액 증가율이 상품 수익액 증가율보다 더 커. 이거는 여러분, 1번 질문은 변화율을 이야기한다, 그지? 이거는 알수 없어, 이거는. 이거 주어진 거는 자, 상품 수지, 그게 100은 이 말이죠. 수출 빼기 수입이 수지야. 여기 100이래. 100이란 말은, 이게 뭐, 수출 150인데 수입 50, 이래 100이다, 그지? 지금 여기서는 요걸 이야기하지.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야. 1번이 같이 이게. 수출 증가율이 수입 증가율보다 크다. 이거는 변화, 이거는 도저히 알수 없어요. 이건 정보가 너무 없습니다. 이건 아무 관계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 얘가 지금 110대였다는 걸 잃을 수 있다는 거죠. 얘가 100이었다가 110대였대. 이 상태도 110이다, 그지? 이런 100을 110으로 만들 수 있는 경우는 150이 50대인 것도 있지만 잃을 수 있겠죠. 뭐 150은 그대로 있고 얘가 40이 되어도 그죠? 잃을 수 있지, 그지? 수출 증가율은 얼마입니까? 빵이야, 빵. 증가율은 빵이야. 요거는 마이너스도 그죠? 그런데 잃을 수 있겠죠. 너무나 여러 가지 경우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1번 같이 이렇게 일률적으로 얘가 더 크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증가율은 우리가 변화율은 변화율 공식 알죠? 변화율은 예컨대 2015년 변화율은
2015년 수출액, 2016 수출액 빼기 2015년 수출액이 되죠. 요게 변화인데 이게 지금 우리가 어떤지 우리가 알수 있는 방법 도저히 없어 이거는 없어요. 이번에 서비스 보시면은 이것도 마찬가지죠. 200이 210 됐어요. 그런데 이게요 2번 지문에 상품 수출이 규모보다 서비스 규 이러면 요거 요게 지금 요게 지금 100이고 상품 그 서비스 규모는 이거죠. 이게 200이야, 200 그죠? 얘가 200이에요. 얘가 200입니다. 100이고 200이야. 이거 할까? 얘는 1000인데 수입을 900했어. 거래 규모가 이게 거래 규모다, 그죠? 수준이요. 근데 요게 수준은 크지만 거래 규모 이럴 수 있지. 300인데. 300인데 100밖에 안 돼. 수지는 더 크지만 거래 규모는 비할 바가 아니죠. 그죠? 이럴 수 있기 때문에 2번 같이 말할 수 없어요. 수지가 더 크다 그래서 거래 규모가 더 크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2번에 수출입 규모보다 외국과의 서비스 거래 규모가 더 크다 말할 수 없어요. 3번에 채권을 발행하고 이러면 채권을 발행하고 지급한 이자는 항목이 어디 갑니까? 가네 가. 가가 뭐? 보는 선수죠, 그죠? 왜 보는 선수입니까? 아니, 아까 우리 앞에서 경상수지에서 네 가지 중에서 보는 선수가 빠져있다, 그죠? 가가, 그야. 가다, 그지? 가. 근데 그게 어떻습니까? 12에다가, 얘가 12에다가 20 받겠, 20을 받겠나? 마이너스 1이다, 그죠? 이게 뭐예요, 여러분? 요거는 흑자니까, 이거 뭐야? 우리가 준 흑자보다, 준 이자보다 받은 이자가 많단 말인데, 이거는 우리가 이자를 더 훨씬 많이 줬다, 이 말이야, 그지? 맞다 했던 그때 맞다 그죠? 맞습니다. 4번에 우리나라 A국은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이런 2015년에 마이너스 20원 원조를 주었다는 얘기죠, 그지? 돈이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원조를 주다가 이제 원조를 받게 되죠, 반대로. 오케이. 자, 그렇게 하시고요. 그 뒤에 있는 18번까지 풀고 오늘 좀 합시다. 18번까지 풀어봅시다. 자, 봅시다. 여러분, 주어진 데이터를 쭉 보니까 경상수지 전체 다 흑자죠, 그죠? 흑자입니다. 그만큼 흑자라 말하는 거만 그만큼 이제 우리가 외환 보유가 쭉 누적돼 간다는 얘기다, 그죠? 그래서 밑에 3번에 보시면은 표의 결과는 외환 보유고 증가율은 맞고요. 그만큼 그럼 여러분 4번에 원달러 그좀 달러가 많이 들어왔다는 얘기지, 그지? 그러면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는 게 아니라 하락한다. 틀렸고 4번에 1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상품 수지 보시면은 49,000, 82,000, 88,000, 128,000 그지? 수지가 커지고 있죠. 수지가 커진다 해서 수출 자체가 커진다고 볼 수는 없다, 그죠? 수출은 그대로 있는데 수입이 확 줄어들어 클수 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에 일반까지 말할 수 없어. 2번에 보시면은 서비스 수지가 지금 마이너스 마이너스 서비스가 다 적자죠. 근데 이번에 2014년은 13년도보다 해외여행이 요건데 요건 이야기네. 2013년도는 마이너스 6,400인데 2014년은 그 적자폭이 줄었다 그지? 적자폭이 줄어들었는데 그렇다 해가지고 이번 같이 해외여행을 줄였다고 볼수 있는 건 없죠. 왜냐면은 서비스 수지 항목에는 유행도 있지만은 뭐 아까 뭐 운송 보험 여러 가지가 짬뽕되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 해외여행 자체를 딱 찍어서 말할 수 없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내가 지금